안녕하세요. 이만석의 생활역학 교실 이만석입니다. 자, 요즘은 그 신을 받으신 분들, 이제 그런 분들이 부쩍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. 아니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신 받으면 이제 굳이 공부를 안 해도 신점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왜 저한테 자꾸 전화가 오는지 저는 이제 좀 궁금했습니다. 그게 궁금하고 또 그분들하고 뭐 전 대화하는 걸 되게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. 했는데 자 그 신점 하시는 분들은 좀 깜짝깜짝 놀랍니다. 그분들 의외로 그 금방 신 받은 분들 아니면 이제 이 신이 이렇게 좀 맑은 분들 이런 분들은 진짜 잘 맞춥니다. 그래서 어떨 때는 저는 뭐 사주 패가 만세력 패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한참 만에 맞추는데 그분들은 딱 보면 천만이 강에 맞춥니다. 그럼 좀 그냥 두근두근하고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아니 내보다 더 잘하는데 내보다 더 우리 아마 쎄빠지게 공부해가지고 이걸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왜 이제 배우느냐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말을 참 하기 어렵다. 이제 신이 이렇게 딱 계시를 할 때는 이렇게 딱 그걸 하는데 이걸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는 그게 조금 이제 잘 안 된다. 이제 근데 우리 이제 명리학 이 역학 이거는 뭐 말은 그냥 완전히 드라마 각본 쓰듯이 말은 막 이렇게 잘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배우고 싶다. 이렇게 이제 말씀하니까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런 거는 뭐 저희들이 뭐 좀 잘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들 신점 하고 이제 저희들 사주 명리학에서 이제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막 설명하는 이제 이거 하고 접목시키면 기가 차게 좋은 이런 이제 새로운 이제 그런 그게 나오는 거죠. 새로운 전문화. 그건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. 한번 해보십시오. 뭐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 싹 다 도와주겠습니다.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. 그리고 보통 이제 이 신점을 하시는 분들은 물 좋고 공기 좋은데 가서 이제 기도를 자주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보통 이렇게 그저 뭐라고 그럽니까 신발이 떨어지죠. 그러면 내가 좀 영이 좀 떨어졌다 이러면 이제 산에 가가지고 이제 물 좋고 공기 좋고 이제 이렇게 좀 이제 그 신령한 산 이런 데 가서 기도를 이제 많이 합니다. 그러면 다시 또 신발을 이제 받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영의 힘으로 사람들 또 그걸 이제 하는 거죠.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합니다.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들을 이제 필요로 하는 이유가 이제 있다는 걸 제가 납득을 합니다. 요즘은 이제 공의 세상이잖아요.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너무 많습니다. 보통 이제 신이라 그러면 이제 하늘을 이야기하죠. 그러니까 하늘하고 이제 우리가 땅에 뭐 신이 있다 이러진 않죠.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데 그럼 하늘하고 가까운 데로 하니까 이제 깊은 산, 이제 높은 산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. 근데 그 산 위에도 요즘은 이제 중국에서 뭐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이게 소통이 잘 안 됩니다. 신발이. 신하고 소통이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그 공해로 인해가지고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또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자파가 이거 문제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이거 기계를 하나 샀습니다. 전자파 측정하는 기계를 하나 사가 보니까 뭐 깜짝 놀랐습니다. 이러니까 제 주변이 뭐 전부 벌겋고 가지고 제가 전자파에 쌓여 사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것도 전자파, 저것도 전자파, 전부 밖으로 막 제가 덜 냈습니다. 그래서 요즘은 좀 덜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도시에 살면 막 요즘 스마트폰 전자파, 뭐 전자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신의 힘을 신으로 점을 보시는 분들은. 이제 그 전자파가 저는 식기를 막는다고 이렇게 좀 많이 그 방해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우리가 뭐 이렇게 무전하고 뭐 이런 휴대폰 할 때도 전파를 방해받으면 어떻게 됩니까? 좀 찌릿찌릿 이렇게 안 되잖아요. 그것처럼 이제 신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전파가 자꾸 방해되는 거죠. 이 전자파들이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미세먼지가 방해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보조 안테나가 있어야 됩니다. 보조 안테나. 그 보조 안테나가 저는 사주 명리학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저희들 이 역학이죠. 그래서 이제 신하시는 분도 신만 믿고 있다가는 안 됩니다.
미세먼지 때문에 소통이 조금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, 그 다음에 도시의 전자파 때문에 이렇게 신이 또 제대로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조 안테나로 이 저희들 음양오행 사주팔자 운세 이걸 이제 배우셔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죠. 근데 이제 이상하다. 그 왜 이제 뭐 사람이 이제 전자파의 영향을 받느냐 이러는데 여기가 정입니다. 정. 정신이거든요.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신을 받은 분들은 이제 이거보다는 이게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조상이나 아니면 뭐 그 이렇게 그런 분들 이렇게 있잖아요. 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뛰어나면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제 뛰어나다 보니까, 이제 요거보다는 요게 이제 좀 많다 보니까 막, 어쨌든 앉아가지고 공부하고, 뭐 책 보고, 책 쓰고, 글 쓰고, 뭐 말하고, 이런 거는 저는 되게 잘합니다. 그래서 요거보다는 저는 요게 이제 뛰어난 사람이고, 그리고, 이제 신하는 사람도 요게 이제 뛰어난데, 근데 이게 하려니까 요즘은 막 공해 세상으로 해야 전자파나 뭐 이런 걸로 방해를 받고 산에 가면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소통이 이제 제대로 안 돼요. 신으로 가려고 하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이게 됐잖아요. 옛날에 물줄기 공격이 올 때는 산에 가서 기도만 하면 막 그냥 바로 신발 받고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됩니다.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그 현대적인 그런 이제 그 역학 학문 이런 것도 접해야 되죠. 어차피 고객을 위해서 고객이 또 이런 걸 구체적인 설명을 좋아합니다. 뭐 이렇게 사주는 어떻고 네 운이 어떻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해야 됩니다. 이제 신 딱 받아가지고 이제 딱 아 요거구나 그럼 설명은 이 사주로 설명을 하는 거죠. 그러면 상대방들이 잘 그 이해를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어쨌든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. 이제 신점도 사람을 위한 거고 음양오행도 사람을 위한 겁니다. 그러면 나한테 답답해가 온 사람한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또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첫째 목적으로 생각합니다. 그래서 신도 받아야 되고 뭐 이거 그것도 해야 되지만 사주 이제 신하고 사주 명리하고 접목을 시키면 이게 또 기가 차게 좋은 세상에 없는 좋은 이제 그런 이제 전문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 진짜 전자파가 그 방해를 받느냐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방해 이제 제 작업하는 공간에 이제 전자 제품이 무지 많습니다. 많아가지고 뭐 제가 이제 머리에 여기에 혹이 났습니다. 볼록볼록볼록 이렇게 혹이 막 나는 거예요. 뭐 전자 제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럼 나 뭐 내가 누구한테 뭐 이렇게 방망이로 맞은 것도 아닌데 이건 뭐야? 계속 머리가 아파요.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자 이거 측정하는 거 그 측정하는 거 해보니까 막 벌거벌거벌거 목이라가요. 그것만 덜 내고 그래도 머리 하나도 안 아픕니다. 혹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점하시는 분들도 너무 이렇게 신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만 딱 신 의지하시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사주 팔자 이제 이 역학 이거를 여러분들 응용을 하십시오. 응용하시면 훨씬 좋습니다.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이렇게 칠판에다가 막 선생님들이 그 백목으로 그려가지고 교육을 했잖아요. 요즘은 파워포인트가 교육한다 아닙니까? 교육 파워포인트로 딱 뭔가 사진 보여주고 그림 보여주고 동영상 보여주고 교육이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. 그리고 괜히 신점으로 해가지고 짧은 말만 하면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요. 이해 못하면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거니까 이제 딱 신점 받고 그걸 가지고 사주팔자로 명리학으로 설명을 하면 상대방이 잘 이해를 합니다. 그러면 이제 나쁜 운에 우리가 치명타를 안 당하고 도움을 받으면 다음에 또 오고 소문이 나고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가 없고 그 다음에 전자파가 없고 이럴 때는 우리가 신발 정말 잘 받았습니다. 우리 동네 그 저기 계시는 그분도 그 딱 저는 이제 그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가서 이제 막 이렇게 놉니다. 놀아가지고 이러면 너 다음 달에 저기 이거 손 조심해. 손가락 그때 끼가지고 손가락 뽑았습니다. 그분이 다음 달에 손가락 뽑아버렸어요. 그래서 진작에 이야기해주니까 말해줬잖아. 그러니까 아니 안 다치고 해줘야지. 그래 조심하라 그랬잖아. 이제 이래가지고 그런 적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또
여름에 뭐 물조심, 겨울에 불조심, 이제 그런 말씀을 그분이 많이 하시는데, 이번 여름에는 물조심해. 물에 빠져 죽을 뻔 했습니다, 제가. 근데 워낙에 제가 수영을 잘해가지고, 뭐 빠져 죽진 않았는데, 이렇게 하다 보니까, 그냥 찌가 내리고 그래가지고, 이제 그런 적도 있고, 이제 옛날에, 이제 공해 시대가 아닐 때는, 뭐 정말로, 이제 저도 그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. 그래, 맨날 가가지고 한마디 듣고, 이번에는 어때요? 이번에는 어때요?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어보고 그랬었는데, 뭐 지금은 이제 제가 제 거 보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죠. 지금은 이제 미세먼지, 전자파, 있기 때문에 신발 약해졌습니다. 그래서, 이제 보조 안테나로 사주 명리학 써야 됩니다.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조 안테나로 같이 이제 접목을 하겠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. 여기에 전화하면 제가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를 팍팍 해드리겠습니다. 공부 왕창 잘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